안녕하세요. 이해란입니다. 이해란 TV 이해란인데요. 제가 오늘 좀 여러 곳에 뭐 다녀와야 돼가지고 제 시간에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늘 KBS 앞에서 도올 김영옥을 규탄하는 도올 김영옥의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고요. 또 양승동 그 KBS 사장이죠. 이 능력 없는 자를 그 쫓아내라고 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참여를 하고 또 프레스센터에서는 3시부터 김정은을 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 이 고발했는데 대검찰청에서 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기자회견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또 오전에는 그 북한이 요즘 계속 그 대한민국이 빨갱이들한테 지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 대남공작 실상에 대해서 하는 국회 세미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고 뭐 하여튼간 뭐 여기저기 좀 다니다 보니까 예 이렇게 좀 늦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이 방송을 굳세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믿고 이 늦은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우랑 기자님을 모시고 북한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정말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계속 지금 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지금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또 어떻게 하나 김정은 편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북한에서 들려오는 이 상황을 보면 김정은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네. 계속 시시각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원한 기자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기자님. 네. 그 뭐 최근에 북한에서 아사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며칠 전부터 저희들이 이 북한 소식통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예, 그 함흥시 주로 북부 산간지대입니다. 이게 함흥시부터 함경북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에서 지금 아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 사실 작년 5월달에 김정일이 수매양정일군 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작년 5월에 예. 예, 했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량을 무조건 정상화한다 해가지고 뭐 식량 공급 체계를 다시 다 정비하고 이 뭐 정도 나라에서 그때 또 엄청 복잡했죠. 그리고 작년 말에 뭘 했습니까? 작년 12월 말에 전국 이 분조장대라는 걸 4년 만에 또 열었습니다. 네. 농사가 엄청 잘 됐다고 농업 분조장대라는 걸 열고 거기에서 네. 철령이라는 TV를 다 선물로 줬습니다. 그 참가자들에게. 아, 농업. 예. 예, 예. 이 분조장들이라는 게 농업 제일 말단단히 책임자들 아닙니까? 예. 그게 농사를 잘 지었다고 뭐 TV 선물까지 주고 아주 요란을 떨었죠. 그래도 농사 잘 지었는데 왜 쌀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에 이 3월 달에 그 베트남 가기 전에도 김정은이 네. 예, 베트남 가기 직전에 자, 배급소들을 다 정비해라. 이제부터 배급을 정상화를 한다 해서 또 한 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계속 희망 고문을 한 거네. 네. 실제 쌀은 없는데 아마 이제 대북 제재가 풀리면 쌀을 데려올 수 있다. 이런 뭐,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너무 궁금없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말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믿는 구석이 아마도 이 문재인을 믿지 않았을까. 그 이번에 이
하노이 회담하기 전에 이 대한민국의 이 종북 그 세력들이 얼마나 설레발을 쳤습니까? 뭐, 무슨 스몰딜이 어쩌고, 무슨 뭐, 뭐, 빅딜이 어쩌고 하면서 막 스몰딜로 간다고, 막 뭐, 그, 종전선언, 뭐, 평화협정 하면서 엄청 김칫국을 많이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 종북 세력이 북한, 김정은에게 어쨌든 트럼프를 이번에 속여라. 어쨌든 속이면 우리가 대규모로 퍼줄게. 이렇게 그 어떤 약속이, 암묵적인 약속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똑똑하시니까 이 자들의 이 음모를 깨닫고 하노이 회담을 확 뒤집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가 딱 짚히는 게 있습니다. 네, 뭐가 짚혀요? 예, 김정은이 저 베트남에 가기 전에 이 배급소를 다 정비해라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북한이 밀수를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압록강변, 구만강변에서. 근데 그때부터 변방대를 동원했습니다. 변방대를 동원해가지고 여지껏 뭐 김정은이 중국을 올해 1월달에 갔댔고 그다음 베트남 방문하기 전까지 변방대가 출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뭐 식량을 주겠다 해서 나는 이 남쪽은 생각을 안 하고 혹시 중국이 원조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베트남 회담이 딱 끝나고 나서 중국 변방대가 완전히 쫙 깔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체 북한이 국가 외화벌이기관들이 밀수로 다 뭘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밀수가 다 끊겼습니다. 밀수도 끊겼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식량이고 휘발유고 지금 들어올 구멍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 이 중국이 지금 이렇게 이 북한을 막 이렇게 조이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도 비핵화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네 옆에 핵이 있는 국가, 그것도 비정상적인 국가이니까 자기네도 마음을 못 놓겠다는 거죠. 근데 중국 놈들이 이때까지 다 그 지원해가지고 핵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그러니까 것도 중국도 못 믿어요. 이게 뭐, 공산당은 믿으면 안 돼요. 아,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가장 격화되는 게 단천발전소입니다. 단천발전소? 단천발. 왜 격화가 돼요? 이 중국이 지금 계속 단천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아 그게 뭐 물이 터지면 아 뭐 어쩐다 그래 그게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가림천 그다음에 장진강 허천강이 다 압록강의 수원들입니다. 그걸 다 단천발전소를 끌어들인다. 그 물을 이제 다 단천군으로 떨궈서 그게 그 물을 이제 단천으로 떨구면서 그 가정에 발전소를 계단식으로 짓는다는 게 단천발전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압록강 수원이 3분의 1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농업용, 그다음 공업용수가 이 압록강에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 물을 그렇게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 중국이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단천발전소 건설을 중단해라 하는데 그냥 뭐 이제 뭐 노동당 8차대 이 내년도 10월입니다. 그때까지 무조건 끝내라 하니까 아니 노동당 7차대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또 8차대 또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차 대전으로 무조건 삼지연 건설 그다음에 저 갈마지구 내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저 단천발전소를 끝내라 하니까 이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중국은 계속 지금 단천발전소 니네 물만 끌어가면 우리 진짜 가만 안 있는다는데 계속 건설을 하는 겁니다. 건설을 하면 어차피 저 발전소를 건설을 하면 물을 끌어가게 되먹은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김정은 사이가 썩 좋지는 않군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은이가 믿는 데는 오로지 문재인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저 트럼프 형님이 조금 좀 어떻게 이번에 기를 발동해서 좀 도와주지 않겠나 했는데 한 방에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벌써 김연철을 길들이고 김연철을 길들이고 그 지금 이 계속 지금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죽여라 또 뭐 어디에요? 한교안 대표를 뭐 아니면 죽여라 이렇게 계속 지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 김정은 이거 암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는 김정은이 목이라도 따고 죽으면 1억 달러 이거 받을 수 있잖아요. 1억 달러. 우리가 모아서 줘야죠. 이게 지금 북한이 훨씬 엄청 잘 먹고
예, 북한 먹힐 것 같아요. 예, 잘 먹힐 것 같습니다. 진짜 예. 북한 간부들 실제 물어본다니까요. 예. 야, 니네 1억 달러를 누가 준다는 거냐? 아, 어디서 그래요? 준다는 진짜? 거냐? 진짜 물어봤어요? 네, 예, 아, 그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물어봐요. 예. 이게 서울이 많이 퍼졌나 봐. 엄청,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젠 다 압니다. 이거 있다는 거?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끔씩, 야, 니네 뭐, 우리 최고 수뇌부를 손대면 1억 달러 준다네 해서, 1억 달러, 여기 현상금 건 단체들이 많아. 그러니까, 현상금 건 단체가 어디냐, 누구냐. 그건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야, 그래. 그건 말하면 안 되죠. 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 많이 그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돈 내겠다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막 1,000만 원 되겠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김정은만 죽일 수 있다면, 1,000만 원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근데, 그 지금 받으면 안 되고, 김정은 죽으면, 받아야죠. 그 사람들 말이 그거죠. 에이, 실체도 없으면서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진짜 1억 달러 줄 사람들이 있긴 있냐. 알고 있다 그래요. 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10만 원씩 모으면요. 100만 명이 모으면 됩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 애국자 없어요? 있죠. 태국 집에 나와 사람만 해도 100만 명이에요. 10만 원? 나는 김정은 죽일 수 있다면 100만 원 낼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 정도 죽이기만 하면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에요? 나 100만 원 낼 거예요, 진짜. 나도 그래서 야 그런 단체 어디 있냐 실제 말해봐라 해서 아니, 나도 정말 김정은 죽인다 그러면 100만 원 안 내겠어요? 내죠. 다 낼 겁니다. 다 내죠. 네? 아마 그냥 막말하면 은행에서 빚을 내서라도 한 1,000만 원씩 막 낼 겁니다. 아, 내죠. 아니 이거 김정은 아니 이 돈으로 죽이는 게 제일 싸게 먹는 거예요. 이게 그 소식통들이 알아보니까 이 함흥시에서는 3월 중순부터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예. 이 함흥이란 게 워낙 공업도시여서 예.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배급은 전혀 주지 않지 않으니까 3월 중순부터 아사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원래 그 대규모 공업단지들에서 이게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양강도에서는 이 삼수군하고 이 연봉지구가 많이 피해를 봅니다. 이 연봉은. 연봉지구요? 예, 연봉지구가. 내가 살았던 지구인데? 예, 근데 이 연봉지구라는 게 북한의 이 양강도에서도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지만, 예. 거기는 일단 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도 없어요, 물도 없어. 그래서 물 한 번기를 내면 하늘 불닭이고 그래요. 그냥 산 중턱에 있으니까, 예, 엄청 고생한데, 거기서 한 가족이 죽었는데, 이 워낙 내 식구인데, 이 사람들이 한 2월 달부터 벌써 식량이 다 떨어졌대요. 근데 장사도 안 되지. 지금 북한 장사가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북한에서는 생필품을 공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 지금 평양에서 이 가공한 옷들, 중국 옷들 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식량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이, 공급 이제 생필품도 전혀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샀고 지금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팔은다고 해도 뭐 값을 낮춘다고 해도 살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재기를 많이 했네. 그래서 지금 장사가 일체 완전히 스톱된 거나 같다. 예. 거기다가 북한이 이젠 전화만 가지고 다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 가격이 어떻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젠 전국 어디나 가격이 다 비슷해졌습니다. 이해하면 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장사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흥시에서 이렇게 아사자가 났는데, 올해 4월 3일 날을 그 연봉동에서 죽은 사람은. 4월 3일 날? 네. 엊그저께네? 예. 네. 이 사람은 그, 이, 해산시 그 도로관리사업소, 아유, 제일 힘없는 동네. 예, 도로관리사업소라는 게 힘없는 직장이기도 한데, 또 조금 보면, 그 돈이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돈만 바치고는, 그 다음 출근을 애초 안 하니까. 맞아. 할 일이 없으니까. 예. 네. 근데 이 사람은 제대군인인데, 제대돼서 올 적에 벌써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 북한은 군대 갔다가 나와서 제대대 올 적에 여자를 데리고 아이를 손을 잡고 오는 군 제대군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서 이 친해가지고 네. 예. 그래도 뭐 양심이 있네.
네, 그래서 그렇게 손잡고 온 분인데, 그래서 그 제대될 때 벌써 아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 여자를 하나 데리고 그 아이까지 만들어가지고 제대돼 왔다는 거죠. 그 여자가 뭐 생활력이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활력이 없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장사를 잘 못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남편도 군대에서 금방 제대돼서 거기다 이제 금방 와서 애를 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애 둘이니까 그 장사하기 엄청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제대돼서 금방 오면 사회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대군이 3년 속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대군이 3년 속기가 뭐냐. 이게 사회 물정 하나도 모르고 너무 그 여기를 말하면 싸가지 없이 놀는 거죠. 싸가지 없이 놀기 때문에 제대군인들에게 붙이는 그 용어가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제대군이 3년 속기. 그게 3년 동안은 정말 철딱선이 없고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못하지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 이 남자가 또 잘못 선택을 했죠. 이 뭐냐 하면 야 내가 장사할 줄도 모르는 게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입이 하나 늘면 그게 더 힘들지 않냐. 그래서 내가 차라리 돌격대로 나가겠다. 그래 입이라도 하나 좀 덜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 2월 달에 단층발전소 건설에 자원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것도 쌀이 없다며요. 그 돌격대는 그래도 입에 풀칠하게 네.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난 입이라도 덜겠다고 건설장에 자원해 갔는데 그동안 와이프는 어린애 둘을 키우다 나니까나 뭐 장사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면 남자 쪽에서 이 가족들이 잘 돌봐줘야 되겠는데 남자 쪽에서 그 여자가 자기네가 승인 안 한 여자라고 잘 돌봐 안 줬다는 거죠. 아. 예. 그래 결국 그 부인이 굶어 죽었고 예. 이민반장이 그래 며칠 전부터 그런 전조가 있어서 이민반에서 조금 도와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민반장이 아침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뭐 또 뭐 국가에서 뭘 바치라는 게 있죠. 네. 그걸 알려주러 문 두드렸는데 소식이 소리가 없어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문 뜯었다는 거죠. 뚫고 들어가 보니까 그냥 집이 완전히 이 너무 추워서 지금 4월 달인데도 거긴 엄청 춥습니다. 엄청 예. 그런데 여기도 춥잖아요. 예. 진짜 먹을 게라게 집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 다 열어보고 뒤져보고 했는데 그 완전히 그 애들은 다 말라서 뼈만 남고. 그리고 와이프가 그렇게 죽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도 뭐 이민반에서도 조금 도와줬다고 하니까 자꾸 비는 것도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끝내 굶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격대에 나가 있는데 그 세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삼수 발전소 그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물이 13억 입방입니다. 이 13억 입방의 물을 저수해 나갔는데 그 주변에 삼수군 범퍼리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조양비라고 있습니다. 예. 아, 그 삼수발전소 저수지 옆에 있는데 예. 여기서 지금 아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 하면 이 범퍼리나 조양비 같은 거 이 양강도는 다 이 산간지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자면 이 물을 산간지대의 산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강계설비가 전혀 없지 예. 그 다음에 전기도 안 오지 하니까 사람들이 등짐으로 뭐 들고 올라가서 그 농작물에 물 준다는 게 그게 한계가 있죠.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범퍼리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농사가 좀 농사가 잘 된다고 했죠. 네. 근데 이게 왜 농사가 안 되냐 하면 지금 김정은이 몇 년 전부터 뭐 흐르는 물은 모조리 잡으라. 그래서 이 농사를 지으라 해서 저수지를 가는 곳마다 엄청 만들었습니다. 이 가뭄과의 투쟁을 한다면서. 근데 이 삼수발전소가 이 낮에 엄청나게 열을 받는다는 거죠. 이 열을 받았다가 밤에 이게 식지 않고 이 뜨거워졌던 물이 또 이 온도 이 밤에 찬 온도인데 그게 다 뜨거운 열을 막 방출하니까 그 가뜩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주변이 엄청 그 온난화된 걸 그걸 또 발전소 때문에 더 더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농사가 너무도 안 돼서 가을철에 사람들이 콩이나 이 강냉이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콩하고 강냉이를 다 수확을 안 했다고 합니다. 달린 게 없어서 콩도 아무것도 안 열려서. 너무 뜨거우면 예. 이게 그 수정이 안 돼요. 예. 수정이 안 돼요. 여하튼 달린 게 없어서 거두지도 않다가 달리죠, 예. 그랬다가 가을철에 사람들이 뗄감으로 그걸 다 베어갔다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정이 이게 어느 한 집이 아니다. 이 협동공장 통째로 아무것도 수확을 못했다. 그 지금까지는 뭘 살았냐? 그 석지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 기름종이라고 하죠. 네. 예, 그 기름종이를 많이 이렇게 들여보내면 그 만든다는 거죠. 그 기름하고 원료를 들여보내면 그걸 몰래 만들어서 이 외화벌이 기관들이 가져다 주면 이 외화벌이 기관들에서 그 100kg당 중국 인민폐 12위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석지가 꽤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국이 인가공을 받아왔는데 지금 중국이 완전히 이걸 다 밀수를 막아놨으니까 이 농민들이 이제 그런 벌이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걸 하면서 겨우겨우 버텼는데 그것까지 끊기니까 지금 막 아사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맞아 죽을 수가 있겠네요. 맞아 죽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래요. 진짜 예. 북한 사람들 지금 엄청 열나 있거든요. 예. 아, 작년에 농업 때 거제하고 지금 베트남에 갈 때 니 뭐라고 했냐. 뭐 백업소를 다 정비하라고 해서 다 해놨는데 야, 배급은 고사하고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근데 이 굶어 죽는데도 계속 뭘 바쳐라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 열나 있죠. 옛날 북한 인민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 옛날에 뭐 나라에서 우리 먹여 살린다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 사람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함경북도도 그렇습니다. 함경북도는 지금 세 개의 군이 그 기근을 겪는데 어느 예. 예. 연사군하고 무상군, 그다음에 이 불행군. 이 세 개입니다. 그래요? 예. 이 불행군이라는 건 이게 완전히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의 그 세멘트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무산 세멘트 공장.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긴 워낙 농사가 안 되는 곳이니까 그렇죠. 여긴 해마다 식량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가뭄 때문에 농사가 더 안 됐고, 그 다음에 이 무산군이 지금 엄청 고생을 하는데 철강석 수출이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무산군이 왜 농사가 안 됐나? 역시 무산군 누구 호수 때문입니다. 저수지. 무산군의 이 과거 일제 때 건설한 마양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 온천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들이 계속 이 뜨거운 열을 방출하다 나니까 낮에는 햇볕에 그 저수지가 뜨거워졌다가 밤에 또 반대로 그 뜨거운 열을 방출하니까 그 주변의 식물들이 다 익어서 농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또 이제 연사군은 이 연사군이 이 원봉 저수지라고 이 원봉 저수지는 북한의 그 최대 발전소라는 서두수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서두수 발전소에 수원을 주는 게 이 원봉 저수지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시남 저수지라고 또 아주 큰 게 예. 있습니다. 그게 다 저수지가 있는 군들이 다 녹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북한에서 그 김대중 때 왜 햇볕 정책 한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왜 야 우리나라는 태양이 많아가지고 뜨거워 죽겠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네요. 야 우리는 지금 태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뜨거워 죽겠는데 남조선에서는 맨 햇볕을 또 보내냐 막 이렇게 뭐 말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 말이 되네. 지금 정말 아는 게 아니라 그 햇볕 때문에 엄청 춥죠. 지금 사람들이 네. 그 저수지가 있으면 다 녹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또 얘기하는 게 양강도 대홍당군이 뭐 해마다 TV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김정은이 그렇죠. 매번 찾아가고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김정은이 그 양강도 삼재연군을 몇 차례 찾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렇죠. 대홍단에 전혀 안 갔습니다. 이 삼재연군 옆이 대홍단이 아닙니까? 그 옆이죠. 그런데 네. 지난해 대홍단군 농사가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 대홍단을 뭐 성군 칠경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홍단의 무슨 감자 꽃바다 뭐 이렇게 막 자랑을 했는데 이 대홍단이라는 게 흙 자체가 부식토에 백두산 하산재가 많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땅이잖아, 예. 예. 이 하산재가 많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비가 오면 이걸 잘 스며든다는 거죠. 이 하산재가 물을 맞아요? 잘 먹으니까. 예. 그래, 대홍단은 비가 오면 올수록 농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 대신 가물기 시작하면 이 대홍단은 이건 걷잡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 비가 안 와서 대홍단은 그야말로 완전히 쫄딱 녹았는데. 하나님 은혜네. 글쎄,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대홍단은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지금 아사 직전이다. 그러면 이자가 빨리 이거 항복을 해야지, 이자가. 어? 난 이젠 도저히 당신들을 지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야지. 그러면,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걸 해야지, 이 미친놈이.
꼭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아, 이미 지남 때문에 지금 남한까지 지금 고통이잖아요. 남한까지. 그러니까 이놈을 빨리 죽여버리면, 이걸 빨리 죽여버리면, 문재인이가 계속 닭을 쫓았어요. 닭을 쫓아갔는데, 닭이 없어져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돼요? 닭 쫓던 개 모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없어지면 문재인이가 닭 쫓던 개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놈 빨리 이거 합시다, 이거. 예?